많이 찍어놔야 되는데. 아유, 이런 거 찍지 마세요. 임 수정이 선을 보기 위해 꽃단장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극중 전경으로 향한 짝사랑에 가슴앓이를 했던 그녀. 드디어 선을 보기를 결심하는데요. 그녀의 한바탕 꽃단장 소동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숙채, 운채, 민채 이렇게 3채잖아요. 아침은 부산스럽게 시작됩니다. 아유, 징그러, 징그러. 단추로 꼬에다가 전봇대를 박아놓나 이것들이 그냥. 오돌이, 분명 그 말고, 네가 지금 내 앞에서 달랑이를 뒀다고 부쩍 유세했다는데, 숙소님에는 우리 은채 보고 이 아들 눈이 꼬셔버리라 그런다. 부여! 부여! 우리야! 맨 먼저 그 똥을 했잖아. 우리야! 우리야! 송상채! 이게 이제 카메라 혼자잖아요. 지금은 잠깐 쉬는 시간입니다. 내 모녀가 모여 대본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대사가 너무 재미있어서 이영민 피디를 비롯한 스태프들이 배꼽을 잡습니다. 그럼 내 나이에 필요 하면 되나? 자, 보고 계세요. 포기하셔요, 엄마. 송은치랑이 손을 보러 가면 나 바로 서울 나간다. 그 다음에 개나리 됐지, 됐지. 이미 약속 다 해버렸어. 오늘 오후 당시 프린스 호텔 리슨 커피숍. 이해랑 민여 좀 차남, 동성물산 대리. 강남에 28평짜리 아파트 단지 있고. 이제 드디어 임수정의 꽃단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녀가 잠든 사이 엄마와 언니가 몰래 화장을 하는 장면인데요. 과연 어떤 얼굴이 될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손 떨려. 긴장. 들어왔습니다. 너무 세포네요. 연도. 그래서 좀 그게 감각을 살려가지고. 연도. 나 웃겨가지고 계속. 너무 이쁘시다. 손떨리는 언니 숙제를 위해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까지 등장했는데요. 빨간 손목에 초록색 반시도 그녀의 선복용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이때 잠에서 깨어난 임수정 씨, 그녀 화장을 다 뭉개버립니다. 묻었어. 장난 아니게 묻었어. 배째! 아니, 이제 약속 다 해버렸어. 오늘 오후 5시 서울 호텔 리튼 커피숍. 이랑 여자 좀 차남. 동성부산 대리. 강남에 28평짜리 아파트 단체 있고 갖고 있는 통장도. 너 선보 남자. 나 선보 엄마? 아, 배째! 오늘 또 약속 어기면은 오늘부로 나 딱속으로 미칠 테니까. 선보라는 엄마 말에 의외로 순순히 응한 임수정. 과연 강남울산 대리와 선보는 날 그녀의 메이크업 송신은 어떨지, 또 선본 결과는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본 방송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괜찮으면 내가 먼저 출발하는데 엄마? 즐거워. What's wrong with him? Can I help you? Yes, please. I wonder if we could borrow some my stress books. Sure. What kind of my are you?